지식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라이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다이아미가 라이너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스키니 라이너라고 해가지고 0.5mm로 나와 있는 아이, 그 다음에 1번으로 나와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여긴 롱라이너, 저희 되게 유명한 롱라이너, 그 다음 숏라이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초미세에 그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요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는 길이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고, 근데 요 1번이랑 요 스키니 라이너랑 얘네들이 힘이 되게 틀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께 있고 면적이 넓게 그릴 때, 그럴 때는 사용이 되게 괜찮은데, 스키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양을 주면서 뺄때 이제 되게 적당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 두 개보다는 훨씬 더 힘이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훨씬 이제 얇게 그리거나 조금 이렇게 곡선이 많거나 이제 요럴 때는 세심하게 그릴 때는 이 아이가 훨씬 더 낫고, 좀 면적이 있거나 양을 많이 떠야 되거나 이제 그럴 때는 얘네 두 개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얘네 세 개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팁이 있고요. 자, 통젤과 병젤이 있어요. 통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대로 잘 떠져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점도 자체가 뻑뻑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쫙 맺히고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키니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자, 그대로 있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롱라이너 역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선을 긋거나 할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롱라이너를 먼저 한번 그어보면, 얘가 이렇게 얇은 선이 그냥 한 번에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스키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양을 많이 쓰게 되니까 조금만 뜨면은 양이 이렇게 다 소진이 돼버려서 되게 연하게 그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의 두께 자체도 되게 틀리게 나오고, 얘네들의 필요한 양도 다 다르게 돼요. 자, 근데 병제를 이제 한번 보면요. 병에다가 병흰 색깔 우리 1번 페인트 화이트를 옆에다가 덜어놓고, 자, 브러쉬 1번을, 자, 모량이 훨씬 더 많은 아이를 1번을 이렇게 끝에다가 병제를 담아보면, 자, 그대로 맺혀 있어요. 그만큼 브러쉬의 모량도 많고 넓이가 넓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그대로 끝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스키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모가 되게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면 모보다 조금 더 뒤에 맺히게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묽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모가 너무 얇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점도가 있는 통젤이 아니라 병젤을 여기다가 묻혀 놓으니까 아무래도 모가 너무 얇으니까 그 뒤에 양이 많은 곳에 얘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스키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스키니 라이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에 맺혀요. 하지만 그 스키니 라이너, 그러니까 우리
롱라이너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살짝. 얘가 훨씬 더 얇으니까. 얘가 지금 롱라이너거든요. 얘가 양이 훨씬 많은, 이게 뭐가 더 얇으니까 더 뒤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량이 조금 더 많으니까 좀 더 앞에 맺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병젤로 라인을 긋겠다라고 하시면 얘는 사용을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 브러쉬로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거는 어떤 브러쉬든 다 괜찮아요. 그쵸?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어떤 거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이거는 롱라이너도 되고 스키니도 되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로 라인을 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훨씬 더 페인팅이 잘 되는 통제를 사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1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병젤이든 통젤이든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얼굴을 그린다 그랬을 때, 자,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통제를 이용해서, 우리 폰이 통제를 이용해서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자, 이거를 만약에 채운다고 하면, 얘를 채울 때 통젤로 하게 되면은 훨씬 많은 힘이 들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다 색칠을 해야 돼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브러쉬 결도 생길 거고,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라인을 채워주고 병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량이 많은 브러쉬로 톡톡톡톡톡 쳐주거나, 맞죠? 그러면 되게 빨리 얘가 채워지죠? 아니면 저희 리프큐트 같은 아이, 이런 아이를 이용해서 끝에 모량이 이렇게 많은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양을 배분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는 그 브러쉬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제대로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게 아트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빠르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엑스트라로 리프큐트가 잠깐 나왔지만, 그 지금 요렇게 세 가지 아이의 장단점을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자, 파츠 젤이라고 있어요. 저희 이거는 완전 거의 고형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단단한 아이, 이렇게 단단한 아이를 만약에 사용해서 집어 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아이예요. 거의 자, 이런 아이거든요. 점도가 이 정도. 그럼 얘를 짜서, 아까 전에 베이스 얘가 지금 217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217번을 파츠젤에다가, 자, 이렇게 섞게 되면, 자,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뭐 니트 아트나 엠보 같은 거 아트가 이제 자유로워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고형으로 만든 아이를 이 세 가지 브러쉬에서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뭐가 훨씬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초 정도. 자, 일단 요건 빼야겠죠. 롱라이너는, 그죠? 롱라이너는 너무 얇고 얘네들에 비해선 힘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스키니 라이너랑 1번 브러쉬 중에 조금 더 양을 많이 떠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얘가 낫겠죠.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스웨터의 느낌을 만약에 하나만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자, 얘로 양을 올려가지고 꾹꾹 눌러서, 젤은 눌러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양을 빼게 되면은 양이 내려가요. 이렇게. 자, 양을 내렸어요. 자, 그런 다음 스키니 라이너로 바꿔서 얘를 디자인을 이렇게 할수 있겠죠. 눌러서. 자, 지금 저렇게 끝을 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쵸? 이렇게. 끝을 빼는 요런 것들. 이거는 아무래도 1번 브러쉬로 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니트의 그 무늬를 나타낼 때는, 자, 아무래도, 자, 이거 1번 브러쉬로 하게 되면은 이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 빠지는 이 힘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많이 조심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키니 라이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힘도 좋고 뾰족하게도 빠지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브러쉬를 고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일단 요 하나는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스키니 라이너랑 딥 라이너랑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두 개가 다른 점은 분명히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숏라이너랑 롱라이너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숏라이너랑 롱라이너로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자, 두께는 거의 두 개가 흡사한 것 같지만, 요 끝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숏라이너에 모두 다 심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짧게 되면은 아무래도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텐션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쌀알에다가 쌀알이라고 적어서 되게 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제 이름을 제 이름에 정자를 한번 써볼게요. 텐션감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게 작게 이렇게 적어줘요. 롱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쭉쭉쭉쭉 그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지는 거. 롱라이너 한 번만에 되고, 자, 숏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에는 그어지겠지만, 그래도 뭐가 짧다 보니까 흔들림이 훨씬 더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잘 그어지기는 잘 그어지세요. 그래서 텐션이나 모의 그런 퀄리티,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브러쉬를 고르실 때 조금 정확하게 골라주시면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를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는 저희 젤 클렌저에다가 클렌저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저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또 브러쉬 클리너로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또 그게 없으시면은 알콜로 사용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너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그다음에 이건 0점, 여기는 숏라이너, 그다음에 이거는 롱라이너, 요거는 스키니 라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항상 보여드리는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